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라이노입니다. 네, 라이노와 함께하는 쉽고 재미있는 식좀. 네, 쉽고 재미있는 식좀이란 주제로 우리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돈을 다 얻어주고요. 네, 잠깐만요. 메인 메뉴로 가서 메인 메뉴로 갈게요. 샵 좀 가볼게요. 좀 우리 강화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좀 사보도록 합시다. 제가 듣자 하니 뭔가 호박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있다던데. 그런 건 왜 안 열리지? 펌킨을 업그레이드 하는 게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닌가? 아닌가 봅니다. 펌킨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들었는데, 놀랍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돈 좀 벌어주고요. 펌킨 업그레이드 안 되는 건가? 호박 있죠, 호박. 둘러싸는 호박이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예전에 들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라이너와 함께하는 추억의 게임, 식물 대 좀비. 아, 그리고 아까 제가, 그러니까 지난 화에서 제가 플레이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제가 뭐 안 쏘겠습니다. 옥수수 대포를 안 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도 모르게 쓴 점을 사죄드립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옥수수 대포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옥수수 대포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또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바로바로 들어주는 그런 라이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라이너가 어떤 라이너인지. 그런 라이너죠, 여러분. 그런 라이너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바이벌 나이트로 갈 거고요. 하드입니다, 하드. 어려워요, 되게. 되게 어렵고요. 여기서 저는 옥수수 대포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어주십시오. 자, 옥수수 대포를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예, 밤이기 때문에 선슈림 들어가야 되고, 요거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자주 사용하는 요것들, 그리고 요게 빠지면 안되겠죠? 그레이브버스터, 그리고 톨럿. 처음에는 요정도만 세팅을 해줘도 될것 같고, 더블바라기는 없어도 될것 같아요. 일단은 초반에는 요정도, 요정도. 그 다음에 포테이토 마인 반드시 없으면 큰일나. 포테이토 마인은 진짜 안 챙기면은 난리가 납니다. 포테이토 마인은 반드시 챙겨주시고요. 혹시 모르니까. 네, 그 다음에 뭐 요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번에는 진짜 멜론만으로 깨보겠습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약속드립니다. 이번에는 결코 제가 그 요상한 그걸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 사기 같은, 약간 사기 같죠. 그 뭐라 그래, 그 뭐라 그러지, 옥수수 대포 약간 사기 같잖아요, 그죠? 그 사기에 가까운 옥수수 대포는 게임의 재미를 위해서, 그리고 공략의 재미를 위해서 제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네, 저를 믿으십시오. 정말입니다. 막을 수 있죠? 100% 막아내는 그런 모습이고요. 요 앞에 있는 게 약간 마음에 걸리는군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우리는 차분히 요 녀석들을 짓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초반은 어차피 요걸로 갈 거고. 혹시 모르니까 여기 하나 깔아놓고. 미리미리. 항상 저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이너 스타일이 그렇죠. 뛰어난 실력을 가졌지만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상황을 늘 대비하는 그런 라이너예요. 좋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런 건 다 깔아놔.
왜냐면 여기다 이 포테이토 마인을 까는 이유는 갑작스럽게 이 무덤에서 덤벼올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깔아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 생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터지면 안 돼. 아, 아깝다. 애써 깔아놓은 게 다 터졌네요. 괜찮습니다. 저를 믿고 하시면 됩니다. 게임은 이런 거는 저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필요가 없어요. 네,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크, 시작부터 멜론을 가는 이 과감함. 아 정말 라이너 역시 대단하네요. 취하네요. 아 굉장합니다. 시작부터 멜론을 가주는 옥수수를 건너뛰는 대담함. 아 정말 역시 과연 라이너라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군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과연 라이너다. 아 정말 저도 이젠 알겠네요. 제가 항상 쑥스러웠는데 그런 거였구나. 과연 라이너라는 게 과연 다르군요. 어 휴지 왜 입었네? 큰일 났네. 눈뻥이야. 큰일은 무슨? 아래쪽만 좀 조심하면 되는데 제일 아래 라인 여기만 좀 조심하면 되겠죠? 빵! 그렇지. 중간 라인도 약간 좀 걱정인데 신경쓰지 말고 놔주는 센스가 필요하겠고요. 됐다. 됐다. 역시. 역시. 아 역시. 훌륭하네요. 진짜 대단하다. 어쩜 이렇게. 이야 이제 뭐 못 막을 수가 없겠구나. 네, 근데 돈 모으는 게 많이 느립니다.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세요. 밤이라서. 네, 밤에서 할 때는 아시죠? 더블 바라기를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못 쓴다는 건 아니지만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소 좀 늦어진다는 거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 이거 아닌데 왜 이래. 이건데 잘못 눌렀어. 아 좋아요. 깔끔하게 무덤을 전부 정리하는 저였구요. 네. 앞쪽에다가 요런 것들은 전부 다 몸빵이기 때문에 깔아둬서 나쁠 건 없죠. 자 이번 옥수수 대포를 쓰지 않는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어요. 저 옥수수 대포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오 좋아 좋아 좋아. 완벽해. 이러니 뚫릴 리가 없죠. 그죠? 좋았어.
저 무덤이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약간 라인을 땡겨야 돼요. 라인을 전처럼 앞쪽에 달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여기쯤 라인을 했는데 이번 거에서는 라인을 조금 땡길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됐고요. 라인을 조금 땡길게요. 라인을 조금 땡기는 게 좋겠습니다.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리고 요 정도 깔아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네, 요거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 쓸 거예요. 요것도 써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쓰지? 뭐 할 것도 없어. 자, 갑시다. 됐습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가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어디다 설치할까도 제가 볼 땐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것들은 다 설치를 해주고 일단 지금 뚫릴 일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뚫릴 일은 없는데 자 이제 우리가 라인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것도 좀 핵심인 듯해 보입니다. 돈을 최대한 아끼면서 저 플레이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돈을 끌어쓰고요. 자, 라인을 여기다가 마늘을 놓고 끌어당기고 폴럿이 그럼 필요가 없겠는데? 이런 방식으로 간다면? 오는 동안 맞을 테니까 톨럿 없이 한번 해볼까? 가능할 것도 같은데요? 톨럿 없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자, 톨럿 없는 플레이 불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다. 왠지 가능할 것 같다는 강한 예감을 들게 하네. 일단 돈 최대한 아끼고 좋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마늘만 잘 설치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야, 이거 아닌 것 같아. 잠깐만요. 일단은 돈은 좀 있다 생각하자. 저거 올라오는 게 제일 문제인데. 아, 저거 없앨 걸 제가 안 갖고 왔네요. 자, 될 것 같거든요. 자, 갑시다. 일단은 마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있어야 되겠고, 마찬가지 이거 이거,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그리고 요거, 그리고 요거. 자, 갑시다. 자, 저도 생각이 다 있어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대충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 제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예, 저한테 존댓말을 쓰네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네. 대충 어떻게 할지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산만의 작전입니다.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먹지 마. 그렇지. 되는 것 같아, 뭔가. 나중에 마늘만 갈아주면 될 것 같아. 와, 이거 완벽한 것 같아. 좋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정말. 뭔가 훌륭한 것 같은데? 야,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굉장한데요? 됐다. 다 끝났다. 모든 것이. 와. 이젠 뒤쪽에다 이거 깔아줘도 돼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공약한 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린 게 있었죠? 안 쓰겠다. 톨럿도 안 쓰고 옥수수 대포도 없이 깨는 걸 보여드리겠다. 바로 이겁니다. 이거거든요. 명백히 가능합니다. 톨럿도 없고 옥수수 대포도 없습니다. 하지만 깰 수 있죠. 정말 훌륭하네요. 이게 라이너인데 말이죠. 아, 대단하다. 멋지다. 이거 바로 없애주고. 와, 이렇게 쉽게 끝나나? 오호, 좋습니다. 진짜. 야, 나 되게 잘하는 것 같아. 그죠?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깔아주고. 돈도 많고 말이지. 마늘, 마늘, 마늘 넣고. 네,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아요. 펌킨 있고. 혹시 보니까 이거. 그리고 요거랑 요거까지. 좋다. 오, 됐어요.
여러분, 훌륭하군요. 한 줄만 더 깔고. 앞쪽에 마늘 좀 갈아주자. 그렇지. 허허. 야, 쉬우네요. 쉽네요, 진짜. 정말 쉽습니다. 정말 제가 간단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가 아주 놀라울 정도로 훌륭한 플레이인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놀라고 있어요. 역시 돈 버는 게 조금 느리다는 거, 그것만 제외하면은 뭐 완전하네요. 완전해, 완전해, 완전해. 어려운 게 없어. 와, 마늘이 쟤네도 막아주네? 근데 앞부분에 왜 하나 날라가냐? 와, 마늘이 다 막아주는구나. 놀랍다. 방금 보셨나요? 이 땅 파고 오는 애들이 마늘에 다 걸리고요. 마늘이 되게 유용하다. 엄청 유용하네. 아, 마늘 때문이 아닌가? 저 빵빵 터지는 것 때문에 약간 좀 무리가 좀 있는데, 저 경운기가 우리를 조금 무섭게 하는군요. 경운기가 우리를 좀 무섭게 하네. 마늘을 쉴 새 없이 갈아줘야 된다는 게, 마늘이 자꾸 밟히니까 그게 좀 문제네요. 경운기 대응이 좀 약하네. 하지만 막을 수 있죠, 여러분? 네, 하지만 막을 수 있어요. 비록 경운기 대응이 좀 약했지만, 네, 충분히 막을 수 있죠. 플래그가 더 있어. 이번에는 벌룬 좀비까지 나옵니다. 블로버가 필요한 상태고요. 블로버가 하나 들어가야겠고, 땅 파는 좀비 나오고, 이번엔 경운기가 없어요. 네, 경운기 없으니까 상관은 없겠습니다. 얘는 필요 없고, 얘보다는 일단 이렇게 마늘 요건 추가할 필요 없겠고요. 경운기는 다 막았으니까 호박, 블로버, 네, 됐어요. 그죠? 됐어요. 다 끝났어요. 더는 필요한 게 없어요. 돈이 잘 안 모인다는 것만 조심하면 되기 때문에. 예, 아니지. 요거,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가겠습니다. 좋다. 블로버도 준비됐고, 블로버를 놓기 위해서 여기 하나를 치우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블로버가 나올 경우를 대비. 됐다. 전부 다 워터멜론으로 바꿨고요.
와, 괜찮은데? 날아오는 녀석들이 제일 문제인데, 그 날아오는 녀석들을 위해서 제가 블로버를 준비할 예정인데, 날아오는 녀석들이 안 보입니다. 하나씩 갈아줄까? 어차피 멜론은 네 줄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좋습니다. 마늘, 마늘만 놔주고. 네, 블로버가 필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날아오는 거 보이시죠? 에데바 날아오죠. 블로버로 날려버리고요. 좋습니다. 뒤로 돌아오는 거 생각은 안 했네. 아까는 뒤로 못 들어오더니 쟤 어떻게 들어왔냐? 이거 어떡하나? 블로버로 날려버리고. 아까는 뒤로 못 들어오더니? 광부가 뒤로 돌아오네요. 자, 이제부터 블로버를 써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골드가. 이 햇빛이. 블로버를 바로 공격하지 말고 조금 기다렸다가 애들이 다가오면 쏠게요. 하나 먹혔어. 일났다 진짜. 마늘 안 났구나. 와, 이번 밤은요 역시 좀 어렵네요. 아직 휴즈 웨이브가 남았구요. 요번 밤은 좀 어려웠어, 그죠? 블로버만 있으면 돼. 자, 블로버는 최대한 늦게 돌아가는 상태 보고서. 블로버 네, 끝났습니다. 예, 아까 약속드린 대로 제가 옥수수 없이, 옥수수 대포 없이, 톨럿도 없이 깼습니다. 곡괭이를 아까 못 뺏은 거구나. 네, 알았네요. 자, 루프하드, 그 다음에 아랫게 아마, 서바이벌, 엔들리스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풀도 가야 되는데, 이게 한편 한편이 이제 하드는 너무 기네. 이게 영상이 벌써 지금 30분 가까이 됐거든요. 이 서바이벌이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그죠? 하루 왼종일 식좀만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일단 새로운 식물들도 좀 봐주고요. 요거 다 모으고 싶네요. 요거 다 모으면 되게 재밌겠다. 그죠? 식좀 오타쿠 같은 느낌 들고 되게 재밌겠다. 그죠? 식좀 매니아 같은 그런 느낌. 식좀 되게 좋아하는 사람. 이거 다 모으면은, 야, 저 사람은 정말 식좀이 재밌었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네. 그렇습니다. 기분 좋은데요? 그래도, 이런 거 하나하나 모을 때마다 되게 기분 좋네요. 특히 저는 해바라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해바라기가 으쓱으쓱 춤추잖아요. 그게 전 참 마음에 들어요. 리듬에 맞춰서 어깨를 으쓱으쓱. 블로버. 요걸 원하는군요. 오예. 블로버 대박이었네. 샵에 가서 뭔가 산다면 여러분들 뭐 사겠습니까? 저 28,000 있는데요. 10슬롯? 뭐 그 외에 뭐 없는 것 같은데. 살만한 게? 이건 뭐야? 월러 퍼스트 에이드 레츄 플레인을 프레쉬하게 해준다? 이건 뭐죠?
골든 워터링 캔. Let's your water. 아, 한 번에, 와, 이거 좋다. 한 번에 해준대. 물 주는 거 한 번에 처리해준대요. 황금 물통. 이야, 물을 한 번에 줄 수 있어. 이야, 황금 물통이라니. 이럴수가. 농사의 신개념이야. 이거를 당장 도입해야 됩니다. 현실에 이런 물통이 필요합니다. 농촌지능청 뭐하고 있나요? 얼른 이걸 놓지 못할까. 한 번에 네 개씩 넣을 수 있어. 와, 물을 한 번에 네 군데씩. 별 쓸데없는 데다 효율이 좋아지고 있는. 쓸데없는 데서 효율이 좋아지고 있는 식좀입니다. 자, 이 좀비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제가 모르는 좀비도 있어요. Not encounter yet. 왜 모르지? Not encounter. 아직 만나보지 못한 좀비가 있다고요? 제가 다 깼는데 게임을 다 깬 게 아닌가? 아닌데 어드벤처 다 했는데 미니 게임도 전부 다 깼고요. 그 다음에 퍼즐도 다 깼고. 아, 마지막 요거 하나 안 깼나? 뭐 엔들레스잖아 어차피. 뭐가 서바이벌이 진정한 시작인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영상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